안녕하세요. GTS 골프 아카데미 정우빈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데네 CC에 나와서 레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레슨의 종류는 볼이 발보다 높을 때와 낮을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이 발보다 높을 때는 무게중심이 뒤쪽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앞으로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이 앞으로 많이 덤비게 됩니다. 그래서 뒷땅이 나오거나 부정확한 임팩트가 나오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공이 발보다 낮을 때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할 때 몸이 일어나게 돼서 탑볼이 많이 나오거나 손목이 풀려서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훅이 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중점으로 두고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GTS. 일단 공이 발보다 낮을 때 앞에 경사의 공을 한번 굴려보시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이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볼이 발보다 낮을 때 경사에 따라서 어드레스를 서주고 스윙을 해주시게 되면 업라이트해지는 스윙이 나오고 경사면에 맞춰서 무게중심을 그대로 유지한 채 스윙을 해주면 지금처럼 릴리즈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은 오른쪽으로 도는 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발보다 낮을 땐 왼쪽으로 에이밍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무게중심을 조금 하체를 단단히 앉아주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고 백스윙을 해서 그대로 경사면에 맞춰서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자꾸 무게중심을 낮춰서 하체를 잡아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지금 쏠려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대부분 많이 일어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몸과 공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팔이 빨리 풀려서 공이 오히려 왼쪽으로 도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드레스는 하체를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고 무게중심은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공이 발보다 높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와 같이 앞쪽으로 한번 공을 굴려보면 경사면을 따라서 공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볼이 발보다 높을 때 공이 가는 구질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유는 어드레스를 서줬을 때 무게중심이 뒤쪽, 앞쪽이 높기 때문에 백스윙을 그대로 해주시면 플랫해지고 당연히 다운스윙을 해서 빠져나가는 길도 플랫해지기 때문에 릴리즈가 빨리 이루어져 헤드가 닫혀마저 공이 왼쪽으로 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이밍은 첫 번째 오른쪽을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똑같이 공이 발보다 낮을 때와 똑같이 무게중심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백스윙을 해주고 무게중심이 뒤에 왔다가 앞으로 오게 되면 뒷땅이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그대로 뒤쪽에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을 칠 때 백스윙을 해주고 조금 팔로 공만 걷어낸다 생각하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럽은 한 클럽을 길게 봐주고 그립은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처럼 볼이 발보다 높을 때는 탄도가 나오지 않아서 런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린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 그린 전에 떨어뜨려서 굴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볼이 발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GTS 골프 아카데미 정우빈 프로였습니다.